자, 님들 반갑습니다. 오늘 먹을 거는 매운 제육, 안 매운 제육, 쭈꾸미 볶음 이렇게 있고요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입맛이 없으니까 뭔가 자극적인 거 뭐 없나 해가지고 찾다가 잘 먹을게. 맛있게 먹어. 또 시작이네. 저 많이 아프겠다. 저 땡깡쟁이. 안 매운 제육에 매운 제육 추가하고 양파 장아찌, 쌈장. 막 떡이 있네. 떡이 떡 아니야? 응응응응. 먹고 말해. 와, 불맛 되게 많이 난다. 이거도 맛이야? 응. 이거 떡국떡. 아까 진짜 말하고 싶던 게 떡국떡이. 제가 어리광이 엄청 많아가지고. 어리광? 엄살? 이제 좀 살만 한갑지 뭐. 맛있다. 나중에 열무 딸꾹질 소리 듣고 싶으면 이거 보면 되겠다. 딸꾹질이 아니고 뭔 소린 줄 모르겠어. 걱정돼갖고 숨 넘어갈 거 같더니. 그래서 지금 열무한테 괜히 시선을 못 대겠어 집에서. 이건 안 매운 거에 쌈장만 간단하게 해갖고. 원래 매운 쭈꾸미에 마요네즈 찍어 먹는데. 짠, 요 치즈. 와, 진짜 진해. 다들 이 치즈 뭔지 아시죠? 진하더라. 근데 맛있어? 응. 그렇게 안 매워. 많이 안 맵지 않아? 매운데? 뜨거워. 마요네즈에다가. 마요네즈는 맛있지. 어, 근데 많이 매워? 맛있다. 맵고 맛있다. 이번에 올 토핑으로 오우, 치즈 좋다. 우와, 쭈꾸미 진짜 매워. 근데 쌈이랑 먹으면 괜찮아. 그냥 먹으면 매운데. 나 좀 전에 쌈이... 아, 저 내 전 뺀 지 며칠 정도 됐지? 아직 일주일 안 됐지? 지난주 목요일. 아, 아직 일주일 안 됐네. 왜? 여기에는 막걸리니까. 추어탕 준비를 했고요. 일반 추어탕이 아니라 토속 우렁 추어탕이래요. 우렁이랑 추어탕이랑 같이 섞인 것 같아요. 왜? 매워? 아니! 누가 와서? 아니! 그냥 목에 걸려서. 이거 먹을. 이거 마셔. 뭔데? 우롱티. 잘 어울리지? 나 순간 그 이거 우렁티라고 들었어. 안에 진짜 우렁이가 있어.
아 진짜? 난 아직도 믿어. 저거 먹고 나 임신한 걸로. 이거 추어탕? 아니 아니 이게 아니라 그냥 다른 추어탕 아니었을 때? 그러니까 다들 잘 들으셨죠? 와이프의 임신 비결은 추어탕입니다. 진짜 나 생전 안 먹는데. 이거를 먹고 임신이 뿅 된 거야? 응. 원래 여자들이 임신하려고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고 하거든. 그래서 막 보양식 챙겨 먹고 막 그런단 말이야. 준비를 할 때? 뭐 그런다고 들었어. 나는 그러려고 먹은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그냥 그때 갑자기 추어탕이 너무 먹고 싶어서 뜬금없이 시켜서 먹었잖아. 며칠을. 그때 얻어 걸린 건가? 그러니까. 그런 거 아닐까? 이거 더 갖다 먹어도 괜찮겠니? 이건 밥 볶아 먹으면 맛있겠는데? 여보, 여보 나중에 밥 볶아 먹어. 국물 너무 아깝다. 여보 잘 안 볶아 먹잖아. 귀찮아서. 볶아져 있는 게 좋은데. 그러니까 근데 볶아 먹으면 진짜 너무 아까운데? 맞아. 소스가? 잘 어울려? 이게 매워서 그런가 보다. 카라를 부딪히는 게 빼려고 부딪히는 것 같아요. 둘 다일걸? 성차 핥으려고? 간지러우니까. 이유도 모르고 꼬리는 가렵고 아프지. 이제 약 발라줄 때 조금 차분해. 적응해서. 난 진짜 여보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. 왜? 혼자 있었으면 제일 케어 못해나. 육아 좀 체험하는 것 같아요. 아 나 진짜 이거 육아 같아. 진짜 24시간 뭘 어떻게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. 계속 케어해야 되고 계속 쳐다봐야 그러니까. 되고 신경 써야 되고 신생아도 2시간에 한 번씩 뭐 밥 먹여야 뭐 이런 거 있잖아. 더 힘들지. 말도 안 되게 더 힘들지. 비교도 못하지 사실. 난 진짜 그 중에 한 지금 10%를 간접 체험한다고 느끼거든? 나 여기 맛있다. 그죠? 그냥 했는데 일단 여기 이름은 제육대가라고 합니다. 체인점인지 모르겠지만 제육대가. 된장으로 하시나? 콩이 있는 거 보면은 근데 갑자기 열나. 매콤한 거 먹어서? 아니 이거 먹어서 그런 거. 아 추어탕? 응. 추어탕 되게 좋아해. 좋아해? 응 잘 먹어. 지금 독백한 거야. 좋아하나? 싶어가지고. 근데 떡 있는 게 너무 신기하다. 이런 건 그냥 주인장 마음 아니야 내가 넣고 싶은 거니? 매운 떡볶이 같아. 치즈랑 이거랑 같이 먹는 것도 괜찮다. 마요네즈랑. 난 이런 소스가 듬뿍듬뿍 있는 게 너무 좋아. 내가 소스를 안 먹으니까 신기해. 난 지금 여보 먹는 것들이 다. 자기 이번에 김치 진짜 잘 볶았어. 맨날 자기는 자기가 해놓고 막 맛없다고 하잖아. 그 자기 남들이 진짜 맛있게 하던데. 수인이도 진짜 맛있게 하고 여보도 되게 맛있게 하는데 이것도 그래. 내 거에 그런 게 없어 난. 이것도 맛있는데? 너무 충분하게 맛있는데? 아 근데 그냥 먹을만했어. 볶음김치 같았어. 볶음김치 맛없게 한 사람도 많아. 볶음김치 근데 어떻게 맛없게 할 수 있어? 그러게. 그들한테 물어봐야지. 근데 진짜 볶아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. 그치. 갑자기 나 마지막에 먹은 하나가 너무 매웠어 지금. 난 처음부터 와 뭐야 갑자기? 빵 먹을래? 올리본 거 달다. 달다. 우리 지금 매일매일 새로운 수박 먹고 있는 거 아니야? 사람들은 모를 거야. 남편 맨날 이렇게 수박 잘라놓고 여기서 저랑 조금 먹고 다음날 이제 뭐 아침에 밥 보면은 다 먹어놨어요 맨날. 그리고 아침마다 또 맨날 수박을 썰고 있고. 아침마다 배달이 무한 반복. 수박 먹을래?
맛있다. 괜찮아? 다행이다. 치즈 있는 부분은 이거야? 좀 뭉탱이 있고 아직 이쪽은 돼. 여기 뭔가 김가루 아니면 치즈 이런 거랑 어울릴 것 같아. 좋았어. 이렇게 나 오늘 볶음밥 안 하면 큰일 날 뻔했어. 왜? 응? 왜? 그냥 그런 촉이 왔어. 배불러? 지금 세 입 먹었나? 네 입 먹었나? 그래? 그 정도면 돼. 남은 거 다 내가 먹으면 되니까. 너무 내가 쭈꾸미만 골라 먹었지. 난 떡이 좋아. 요번 쭈꾸미 별로 안 좋아하잖아. 응. 난 쭈꾸미가 싫은 게 아니라 맞아. 뭔가 쭈꾸미로 배를 채운다는 느낌보다 쭈꾸미 배가 안 차잖아. 양도 되게 적잖아, 쭈꾸미가. 그 양념용으로 쓰이고 뭔가 밥을 볶아 먹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라 메인 고기나 이런 게 좋은데 튀김. 큰 숟가락 어디 갔어? 아까 밥 먹다가 부러져. 부러졌다고? 왜? 아니야. 하나 더 있어 우리. 아 그래? 미리 사다 놨었어. 진짜? 나 만져줄게. 만지면 으르릉거리고 안 만지면 킹킹대고. 잘 어울리지? 진정한 디저트지. 그 밑에 부분 먹어봤어? 응. 살짝 누른 부분? 응, 아니 훨씬 맛있어. 먹어봐. 아니야, 이거 먹어. 맛있을 때 먹어. 얘는 식어도 맛있을 것 같아. 그럼 밤에 먹어. 이거 밤에도 먹잖아. 그럴까? 밤에 먹어. 저 덮밥 한 입만 더 먹고. 이 부분 치즈 뭉탱이다. 항상 쭈꾸미를 먹으면은 배고파. 고기도 근데 남았지? 다 먹었어? 언제 다 먹었어? 밤에 먹으려는 줄 알았는데? 아까 밥 볶다가 그냥 옆에 있던 거 먹었어. 우리가 시킨 게 제육 3인, 3인, 쭈꾸미 2인. 그러니까 나는 그냥 2인 하나, 2인 하나 이렇게 시켰는데. 야 근데 이게 이만큼이 8명이서 먹기가 충분한 양이야? 양 너무 적어 보였는데. 아닌가? 나눠 먹어서 그러나 내가? 8명이 이걸 나눈 거? 진짜 햇빛 들어올 타임이다. 나 완전 화사해.